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테란전이 아니라 테란 대 저그전입니다. 저그 대 테란전,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려고 트름 하나요? 이러시는데, 트름을 하니까 죄송한 거겠죠? 근데 트름이 내가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너네도 항상 막 하고서 후회한 적 많잖아. 어? 맨날 집에서 해놓고, 존나 후회하잖아. 하고 나면은 막상 하고 나면 내가 왜 했지? 아, 내가 왜 했지? 이러면서. 예, 후회하잖아. 똑같은 거야. 내가 트름을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트름을 하고 나면은 그렇다는 거지.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필패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태필승. 예, ET가 테란을 잡으면 이긴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죠. 근데 요즘 따라 테란의 자신감이 점점 없더라고. 이게 정말 묘한 거지. 테란은 원래 진짜 잘하는 애인데, 시청자분들 하도 뭐라 하니까 테란이 점점 못해지는, 좀 불쌍한 친구죠. ET라는 친구는 정말 불쌍합니다. ET 불쌍, E 불쌍, T 불쌍, 개 불쌍. 입구를 막고. 자, 여기서 심리전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전 중에, ET가 보이는 심리전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와, 이게, 이런 심리전도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드리는 그런 경기예요. 사람 입구를 막으면 메카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카닉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태클을 빨리 올리거나 아니면은 히드라리스크를 존나 뽑아제끼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빌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기 위한 움직임을 또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아, 이거 좋아. 대각선이긴 한데 3베럭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3베럭스 가능해요. 왜냐면 사네마이 지금 저글링이 아니거든. 저글링이 아니라는 거는 제 빌드를 완벽히 정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완벽히 정찰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들어가는 이 빌드, 상대방한테 3베럭스 불꽃테란 러쉬를 들어갔을 때 상대방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을. 아카데미와 그런 것들부터 좀 찍어주고 그러면서 운영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뭐죠 이거? 컨트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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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잡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각선이기 때문에 오버로드 정찰이 정확히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자, ET가 지금 들어가는 이 빌드, 상대방한테 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서플 하나 더.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메딕 스티백, 메딕부터 찍어요. 스티백 업그레이드보다 메딕 나오고 스티백 업그레이드 하면서 쳐나갑니다. 메딕, 바이오베 찍어요. 그리고 바이오베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저글링들과 싸울 때 바이오베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베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바이오베 스팀 업그레이드 될 때쯤에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올인 러시긴 한데 사네마이 입구를 막은 거 보면은 무조건 메카닉이다. 그래서 입구 쪽에 성큰 한 개 정도는 지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성큰 한 개로는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죠. 부족하고 이 병력이 지금 한 부대가 넘기 때문에, 자, 이거 들고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유, 제가 상대방이면은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성큰 한 개 그리고 빠른 레어 그래서 뮤탈리스크를 좀 빨리 가는 빌드로 전환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상대방 입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인이거든요. 여기서 막히면 지는 거고 자 뚫으면 이기는 건데 과연 상대방의 판단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기도 없고 바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메카닉인 줄 알았죠? 지금 입구 쪽 수비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갑니다. 바로 자 들어가죠. 뭐야 지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ET의 타이밍이죠. 상대방 이거를 막기 힘들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짜 메카닉인 줄 알고 히데스크 뽑고 있었거든. 이거 완벽한 심리전이었고 이건 내가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 리플레이 봐봐. 사내방이 뭐라고 있었는지 보여줄게. 왜 사내방이 지지치고 나가는지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허무하게 사내방이 나가서 그렇지 이거는 빠른 포비가 한 게 맞아요. 예 보세요. 이게 메카닉인 줄 알았어. 이분은 지금 메카닉인 줄 알았어. 테란이 메카닉을 선택했다. 자, 그거에 대한 수비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사내방 못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직 한번 봐볼까? 와 2000 전적이 넘네요. 예. 하여튼 뭐 이 정도 전적이 있는 분이면은 좀 할 줄 안다는 분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앞마당에서 이 입구 막은 걸 사내방 확인을 했잖아.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했어요. 확인을 하고 사내방이 아 이거는 성큰한 게 지으면서 테크토리 확보하고 그러면서 히드라이스크 댄 지어놓으면서 사내방의 공격 막고 레어 특크 올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빌드를 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레어 올리면서 히드라이스크 댄 지을 겁니다 여러분. 레어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 히드라이스크 댄 그리고 이제 히드라이스크 수 뽑아주도록 하면서 수비 사내방 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히드라이스크 댄 이게 왜 이렇게 심시티라면은 하냐면은 그 벌처를 막기 위한 심시티죠. 벌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벌처 난입을 막기 위한 그런 심시티인데 여기다가 챔버 딱 지으면은 벌처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시티인데 메카닉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성큰한 게 짓고 제가 말한 대로 했죠. 히드라이스크 댄 가면서 성큰한 게 짓고 빠른 뮤탈리스크 이 선택이었는데 이거 나올 때까지 몰랐다 이거죠. 나올 때까지 몰랐고 이제 성큼 막 지으려고 이제 지은 거야. 이제 누른 거야. 이제 제가 갔을 때 막 완성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누른 건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 히드라스키 이제 소수 나오는데 로커도 아니고 그냥 히드라인데 이거 어떻게 막아. 이게 바로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심리전이었죠.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